그게 뭐야? 너무 어렵다. 질문 좀 쳐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트로트 야생마 신승태입니다. 그쵸. 청초호 영랑호. 저희 집은 그 중에 청초호였어요. 청호동. 아바이 마을. 진짜로 뭐 칭찬 안 할 게 없어요. 산 좋고 물 맑고 뭐 바다도 좋고 뭐 다 있잖아요 사실은.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. 네. 청초는 뭐 정말 1등 아닐까요? 우리나라 사실 1등, 1등 도시. 동네가면 보통 음식이나 뭐 수강품 부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네. 속초의 특산품은 어떤 게 있나요? 속초도 사실 옹심이하고 순두부 속초인데, 속초 사실 근데 옛날에 오징어였죠. 근데 이제 지금 오징어가 잘 안 나니까 아쉽죠. 오징어가 많이 났을 때는 참 속초 오징어가 1등이었는데. 그 냉면도 맛있고 속초는. 아, 냉면 있어요? 그렇죠. 속초 냉면 1등입니다. 냉면 꼭 드셔야 돼요. 속초 가가지고 냉면 너무 맛있습니다. 속초 냉면. 평양. 아, 평양 아니고 함흥. 속초는. 그 경기 소재 경창대회에서 음창부 대상을 받으셨는데. 네. 그때 부르셨던 노래는 다른 그때는 사실 대회에서는 민요 아니고 이렇게 잡가라 노래였어요.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는 노래인데. 그 노래 약간 불러볼까요? 너무 오래돼가지고. 후꽃추 서리 임시 무너전 보곁들여 황소주굴타 향단이 오리정으로 나간다. 되게 길어요. 10분 정도.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나가셨잖아요. 통전 미처전이나 가요 무대, 뮤직뱅크도 나왔더라고요. 예, 맞아요. 프로그램을 또 맞아요. 각각의 뭐 차이점이 조금 있나요? 차이점은 너무 많죠. 너무 많은데 사실 근데 거의 이제 보통 프로그램은 안 그러는데 뭐 가요 무대라든지 뮤직뱅크는 그냥 자기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노래하고 오잖아요.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만날 저희가 없는데 가요 무대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. 선배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대기실에서도 약간 조금 어렵고 인사도 잘 드려야 되고 조용히 하고 다녀야 되고 뮤직뱅크에 갔는데 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렇더라고. 너무 저 혼자 다 아이돌들이 있는데 저 혼자 너무 그래가지고 조용조용히 하고 다니고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왔었어요.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가요 뮤직뱅크. 아무래도 1라운드 때 너무 떨어가지고 제가 봉사 연정을 좀 망했어요. 왜 이렇게 떨었는지 모르겠어. 예, 네, 뭐 망했어요 그 노래를. 사실 다 아쉬워요. 그리고 또 안동역에서가 이제 준결승 때 노래였는데 그때도 목이 그날은 좀 안 좋았어요. 제가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지각했어요. 또 그래서 그날 그래서 좀 목도 안 좋고 안동역에서 좀 아쉬웠고. 골목길도 좀 더 할 걸, 이런, 하고 나서는. 더 막 할 걸, 막.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. 피경동 혹시 가보셨는데? 가봤죠. 피경동에서 또 저희 친 누나가 애견 미용샵을 하고 있습니다. 마이티. 말했잖아. 여기까지. 마이티. 어머머. 계획은 딱히 없고. 근데 왜냐면 계속 하고 있다가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정체돼 있고 다 지금 움츠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끝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긴 한데 뭐 원래 그 전에 활동하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활동을 하겠죠. 바쁘게. 어쨌든 무대에 빨리 서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네. 맞아.
네. 무대가 많아졌어요. 맞아요. 근데 무대가 있어도 지금 막 언택트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관객들이 있는 무대를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네. 우리 태사랑 여러분들 그리고 또 태사랑은 아니지만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맨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갑시다. 그리고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팬미팅 하고 싶어요. 저는 여러분들 보고 싶거든요. 그때까지 안녕히 잘 계시다가 만나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승태였습니다.얼큰한 짬뽕, 네. 감칠맛 나는 짜장면. 짜장면. 탕수육은 부먹이지, 찍먹이지. 부먹. 회 좋아하시나요? 너무 좋아합니다. 육회, 생선회. 생선회. 치킨에는 단무지, 짜장면에는 치킨무.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? 너무 어렵다. 치킨에는 단무지. 여름에 히터를 틀 건지 겨울에 에어컨을 틀 건지. 그게 뭐야? 겨울에 에어컨. 감사합니다. 너병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할까요? 너병장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